자, 1-6 갈게. 자, 요게 몇 개가 있나 보자, 패러그래프가.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딱세 없는데. 개뿐이네? 자, 그러면은 본문도 딱 요약할 게세 개밖에 없겠어. 자, 이제 두 개겠지. 미션은 이제 각각 요약한 거 정리해가지고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문제 푼 거, 요거 틀린 거, 설명을 숙제로 해오면 돼. 숙제예요? 그 개수는 다섯 개, 3개까지만 봐. 다섯 개로 할게. 다섯 개까지 틀린 거는 숙제로 해야 되는데, 일곱 개가 틀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늘 두개 설명은 여기서 하고 가야 되겠지. 한 문제만 한 개씩만 다섯 개씩만 봐준다고. 그러니까 일곱 개 틀린 사람은 2개를 하고. 두 개는 여기서 하고 나머지 건 숙제로. 아니면 일곱 개 넘어버렸으면 그냥 다 하는 걸로 할까? 아, 그건 있으신데. 그게 좀더 확실하잖아. 아, 근데 대신 그 선생님이 내 그건 좀 이따가 내 느낌 가는 대로 갈게. 네. 자, 갑니다. 자, 요만큼. 잠깐만. 자, 이거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고 파악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한 문장 읽을 앞에 때마다 내용을 주시면 파악하려고 해야 될까? 요약하고. 그렇지. 하나 읽으면서 무슨 내용일까? 하나 읽으면서 무슨 말할까? 하나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지? 하나 읽으면서 내용이 뭐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다 읽었을 때는 분명하게 이게 뭐구나라는 게 잡혀. 그거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계속 사고를 하면서 차츰차츰 만들어지는 능력이고, 이런 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올라가서는 아주 필요한 능력인데, 그런 걸안 하고 보통 올라가면 고등학교에 가고는 글이 어렵고 길고 많은데 파악이 잘안 되는 그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자, 가봅니다. 자, 초콜릿은 뭐중 하나다? 가장 인기 트리트가 뭐다? 근데 왜 세계 선택지미가 아니죠? 간식? 간식. 먹는 건 제가 잘 알아, 그지? 너는 왜 몰라? 이거 삼겹살 아니다, 그지? 간식이다, 그지? 우리 보통 할로윈 때 뭐라고 말해? 그렇지. 그게 무슨 뜻이야? 맛있는 거 준다, 너안 괴롭힐 거야. 아, 그렇지. 맛있는 거안 주면 내가 너 괴롭힐 거야. Trick. 이게 이제 뭐야? 무슨 뜻이야? 괴롭히고 막 속이고 이런 거지? Treat는 먹을 거지. 그래서 먹을 거 줘, 아니면은 괴롭힐 거야.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 가장 인기 있는 먹을 거 간식 중에 하나다. 초콜릿이. 응? 세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 마시거나 먹고, 막 먹고, 마시고, 먹고, 사용도 한다네. 뭘로? 뭐로서인데? Ingredient? 뭔 뜻이죠? 푸딩 안에 있는 재료. 재료. 아, 그냥 자, 재료. 이렇게. 어? 물고 빨고 뭐? 물고 빨고 재료로 한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지? 푸딩. 푸딩 같은 데나 케이크 같은 데에다가 재료로서 사용한대. 그렇지? 이게 들어가면 좀더 달콤하겠지? 자, 그리고 자, 계속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뭘까? 빨리빨리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잘 자, 그리고 그것은 커스텀이다 이랬어. 자, 이게 뭘까 생각해봐. 많은 서양 국가들에서 커스텀. 자, 이제 카스튬 한 거야. 이게 의상이야. 스펠링이 달라. 많이 약간 좀 개량된 법. 사람들이, 남자나 사람 둘다 되는데, 와이프나 걸프렌드한테 주는 그런, 이제 국어적인 거야.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한테 박스 초콜릿을 선물로써 주는 것이 뭐다? 낭만이다. 그것도 괜찮고. 낭만이라는 걸못 초콜릿. 어? 초콜릿. 초콜릿이다. 만든 초콜릿. 이게 뭐 하는 것은 이런 말이야. 이게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이렇게 주는 것이 사람들이, 여기서 남자겠다. 남자들이 얘들한테 주는 것이 커스텀이다. 서양에서. 지금 편견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다. 상식이다? 아, 근데 솔직히 좀 억울한 게 저게 남자애들 요새 풍습이라는 뜻이야. 남자애들 남자애들 안 풍습이다 이런 뜻이야. 계속 누가 징징대요. 징징 옹알이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아마 고백을 받아봐야 자, 또한 이랬어. 자, 이제 파악이 됐나? 네. 초콜릿의 사용처. 초콜릿 사용처도 괜찮고.
또한 특별한 경우에 경우에 초콜릿 트리트 초콜릿 먹을 거 이런 거는 주로 share 나눠진다 누구 사이에서 가족 친구 사이에서 자 정리해 보자 초콜릿은 민규부터 돌아 난 가족도 친구도 없나 초콜릿은 많은 음식과 문화의 사람들인데 또 계속 돌아 해 혹시 한 문장씩 요약해 보는 계속해 아 돌아보자 야 민규 자리 바꾸자 특별한 경우에 친구나 가족이랑 나누기도 한다 또 다음 초콜릿은 맛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로서 많은 곳에 사용이 된다. 또 초콜릿은 많은 곳에 사용되는 가장 인기 있는 또 하나이다. 초콜릿은 맛있다. 여민이는 맛있다. 또 나 많이 됐다. 사용된다. 많이 사용된다? 자, 둘이가 제일 잘했다, 그지? 서킨이랑 만찬이가 제일 잘했고, 하은이도 비슷한데 핵심이 빠졌지? 좀? 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제일 중요한 말만 골라봐. 인기 있는 간식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기 있는 간식. 아니, 그게 아니지. 뭐야? 맛있다. 많은 곳에 사용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많은 곳에 사용된다? 초콜릿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 초콜릿 계속 초콜릿 얘기잖아. 선생님 저 초콜릿이 그래서 초콜릿 또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뭐야? 맛있다 뭐 인기 있다 뭐 맛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지? 어? 또 뭐 있어? 풍습이다 풍습 사람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돼? 초콜릿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으로? 손꼽힌다 많이 사용된다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너, 이게 제일 좋은 거 나머지 적지 마라 좋았다 나이 뭘 하지 마법사 나오고 다음 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틀리면은 보너스로 요거 해석하고 가기라는 멋진 선물을 줄 거야 오늘 중에 근데 왜 내가 첫 번째 자 요번엔 동근이부터 돌아 한 사람씩 달라져 선생님 저 했는데요 아, 자 이만큼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인가 자, 잘해라. 자. 아, 그럼 룰이 있는데 앞에 사람 따라하면 무조건 탈락이 돼. 아무리 잘해도. 따라하면 안 돼. 시작이 달라야 돼. 유럽인들은 처음으로 저 그냥 첫 번째로요. 초콜릿을 맛을 본 게 언제? 1500년. 요 때 초반이래.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나라가 등장한다. 스페인, 멕시코 하면은 초콜릿하고 뭐 상관 있어? 강화? 아는 사람? 코코넛, 아니 코코넛이야. 그렇지, 그런 거 뭐? 그 있잖아. 그 재료. 그 재료 그 있잖아. 재료, 그렇지. 재료가 어디 있는데? 그 가나 쪽. 그러니까 가나 초콜릿. 초콜릿이 어디 있는데? 초콜릿이 그 코코아. 그 코코넛은 아니잖아, 잠깐만. 초코 스페인이 멕시코로 가지 멕시코로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초콜릿의 열매인 뭐가 있어 코코아 와 그게 있는 거야 먹어보니까 써요 쓰지 그래서 설탕을 막 때려 넣었더니 맛이 맛있어 그래서 그걸 어디다 팔아 유럽 스페인 파는 거야 팔려 안 팔려? 너 한때 그런 거 알아? 소금 알지? 네. 소금이 요만큼의 소금이 집 한 채보다 더 비쌌던 시절이 있던 거 알아? 몰라요. 네, 알아요. 로마의 군사들한테 뭘 줬어? 월급으로 소금을 준 거야. 소금 요만큼에 막 1,000만 원인 거야. 이때 초콜릿 그리고 인도에 가서 뭘 발견했지 우리? 인도에 향신료. 그 향신료를 아 그리고 또 이런 데 가서 또 커피 그런 걸 유럽에서 파는 거야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였게? 3만 원 차 한 대 값이었던 거야 왜? 저 근데 선생님 저 질문 그 커피 한 잔을 딱 먹는다? 이거는 완전 재벌 나 같은 재벌인 거야 멕시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선생님 저 선생님은 그 커피에 그 남기고 간 그 커피 그 재떨이 거기 마시는데 그 재떨이 커피 특히 맛있어 네 맛있어요 맛있긴 해요 잘못 다 먹어본 적 있어 내가 먹고 뱉은 건 네 줄게 네. 그것도 진짜 없어서 그런데 너만 특별히 주는 거니까 오늘 꼭 마셔. 네.
자, 그 얘기 간다. 초콜릿이 처음으로 이제 유럽인들이 맛본 게 이때였는데, 이때 스페인이 멕시코를 침입을 했어. 침략하다요. 공략하다. 식민지로 공략한 거야. 자, 에테 에스티앙. 그때 멕시코는 뭐의 일부분? 그때 멕시코 있는 게 무슨 문명이라고 그래? 멕시코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거 들어봤어? 네네. 그렇지. 마야는 들어봤어요. 아즈텍 문명, 아즈텍 제국의 일부분이었어. 멕시코가. 아즈텍. 그래서 처음에는 the Aztec Emperor. 황제. 왕. 황제인,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몬테주마라는 사람이, 왕이, 스페인 제너럴. 저 음식 아닌가, 몽글레시. 장군이야. 장군을 환영해줘. 어서 오시오. 이렇게 환영. 그때 그 장군 이름이 아마 코르테즈였을 거야. 코르테즈가 누구죠? 어떻게 환영을 해줬을까? 초콜릿을 맛있게. 여자를 소개시켜줬다. 초콜릿 줬다. 그렇지. 초콜릿을 준 거죠. 드링크로 준 거야. 네? 소유. 어. 자, 그래서 초유. 그때 걔는 누구겠어? 왕. 그 황제, 그 말고 그 장군. 장군 코르테즈가 콜은 부르다야. 그 드링크를 이렇게 불렀대. 초콜릿. 초콜라테. 그렇지, 이렇게. 초콜라테. 역시 이상한 맛이 나. 이게 결국에는 뭐겠어 나중에? 이게 초콜릿이 된 거야. 초콜라테. 그래서 which means 그 이 의미는 무슨 뜻? 물인데 무슨 물? 단물. 초콜릿이 왜 달아 이 자식아? 쓴물. 쓴물이 되는 거야. 쓴물이 된 거야. 스위트가 아니라 쓴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스페인 장군이 쓴물을 주니까 이 새끼들이 나를 뭘로 보내가지고 다 죽였겠지. 잡아서 병으로 보내. 안 그렇겠어? 장군이 잡아서 죽였을 거야. 자, 그래가지고. 코르테즈랑 그의 맨이라고 해서 남자도 되고 사람도 되는데 부하란 뜻도 있어. 부하가 툭 가지고 갔다는 거야. Some of the beans. 그 콩. 무슨 콩이겠어? 커피콩. 카카오콩. 그렇지. 커피콩. 카카오콩을 가져가는 거야. 어디에 사용되는? 초코 우유에. 초콜릿에 사용되는. 맛있는 초콜. 이 음료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원료를 가져간 거야. 원료 콩.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갈 때 가져간 거야. 없어. 자, 그리고 이건 나 롱이니까 길지 않았다고 뭐 하기 전에 길지 않았던데 곧 뭐 했다 이런 뜻이야 이거. 그리고 곧 그 음료수는 어떻게 됐을까? 인기가 많았겠지. 자, 그때 좀 썼지만은 그래도 맛있었나 보다. 그래서 인기 있게 되었대. Throughout은 지역이 나오면 전체니까 유럽 전체. 자, 동원부터 출발. 네? 초콜릿을 어떤 나라에서 발견했는데 아니, 멕시코 장군이 초콜릿을 발견했는데 그게 땡 다음 야 너 다 하고 생각하지 말랬지 한 문장 한 문장 하면서 아 계속 생각하고 있어 나 좀 길려나 땡 다음 멕시코에서 들어온 아 패스하겠습니다 땡 다음 저 하면 돼요? 그 초콜라테는 처음에는 인기가 좋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유럽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가 되었다. 다음. 초콜릿 관련. 초콜릿 관련 그린 건 맞아. 정확히. 와 존나 소리 끼쳤어. 자 중요한 말 골라보자. 뭐야? 초콜릿에 인기가 없었는데 인기가 생겼다. 그렇지. 유럽에 그냥 아마 초콜릿이 이때 처음 발견돼서 유럽에 도입되면서 인기가 끌었다. 초콜릿의 최초의 뭐랄까 최초로 유럽에서 인기가 있게 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나? 맞았다고 생각해 진짜? 뭐가요? 맞았다고 생각하냐고. 뭐가요? 내가 말한 이 주제와 네 말이 맞았다고 생각하냐고. 아니야? 아 이 새끼 뭐... 다 걸렸다 오늘 아, 해석 제출 너 안 했는데요? 아 너 안 했어 해봐 근데 이미 다 말했어 다 말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멕시코 장군이 스페인에 가서 발견한 오씨 몰래 아니 하기 싫대요 하기 싫대요 이 개새끼가 우리 정답을 생각해 아니 아직 하고 있잖아요 이 시베놈이 나는 길게 말하면 탈락이 된다. 왜냐면 근데 제가 아까 6회인데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거야. 멕시코 장군이 스페인에 갔다는 거
아, 제 이름이 시몬이야. 자, 사람 이름이고 멕시코고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들어갈 말 뭐야? 초콜릿 발견. 초콜릿 사용화. 최초의 사용화 인기. 인기가 있게 된 그 시대의 얘기를 주제로 해. 자, 그다음 갑니다. 마지막 거. 자, 초콜릿이라는 말은 코코아, 초콜릿은 코코아 빈으로 붙은다. 이게 뭐야? 코코아 열매? 코코아 열매 콩으로부터 오지. 그리고 이건 어디서 자란다? 열대? 우림. 뭐 저게 우림이야 왜? 남녀노소. 코코아 나무에서 자라지. 코코아 나무에서 뭐가 있어? 코코아 콩이 있고 그 코코아 콩이 맛있었다. 초콜릿이다. 그걸로 되는 거지. 또 manufacturing 제조 뜻이야. 제조. 자, 이 초콜릿 제조는 코코아 콩으로부터 나오는 제조는 오랜 process 과정. 오랜 과정이 걸린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콩은 건조하고 roast 굽는 거 있지? 볶는 거 돼. 볶는다고 봐야 되겠다. 코코아 콩을 볶고 shells 원래는 조개지. 그런데 뭐겠어? 조개 껍질? 껍데기. 뭔 껍데기? 콩 껍데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껍데기는 crack. 그 껍질, 껍데기라면 껍질이 어떻게 돼? 막 볶으니까 껍질이 어떻게 되겠어? 바삭바삭. 바삭바삭하면서 어떻게 돼? 부서져요. 부서지고 금이 가지. 그래, crack이 금 간다는 얘기야. 금 간다. 그래서 그 nib은 nib이란 말 뭔지 모르지? 네. 근데 뒤에 설명해 주잖아. 뭐래? Center of the bean이네. 가운데 있는 콩 가운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그 싹이 자라나는 부분. 씨앗. 뭐 하여튼 콩 중심부 그러자. 그거는 separate. 그렇게 금이 짝짝까지니까 어때? 그게 분리되는 거야. 뭐로부터? 껍질로부터. 그래서 껍질로부터 그 콩의 중심, 그게 알갱이겠다, 그지? 알갱이라고 하죠. 알갱이가 분리된대. 그리고 자, 지금은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잘 생각해야겠지. 한 문장 한 문장 할 때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from this 이거로부터다 이래놓고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거였으니까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이다 이 말이야. 다른 재료들은 주로 더해지는 거야. 초콜릿에 더해지는 다른 재료들은 설탕. 설탕이 있고 바닐라. 가끔씩은 바닐라, 우유도 있다. 이거 번역기 좋네 이거. 이것은 이게 뭐 하는 것이다 이런 뜻도 돼. 이것은 달달하다? 그것을 했으니까 이게 초콜릿이겠지. 초콜릿을 더 달달하고 덜 쓰게 해주는 거다. 정민이부터. 저 됐어요. 정민이부터 큐. 정민. 야 너야. 쌤 저 하면 돼요? 순서가 있어. 너 요약이라고. 아닌데? 땡. 다음. 초콜릿은 열대 코코아 나무에 코코아 씨앗에서 나오고 거기에 과정을 땡. 다음. 아씨. 말은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 돼. 아 이런 씨앗. 초콜릿은 코코아 나무에서 오고 초콜릿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땡. 다음. 아, 초콜릿 만드는 법. 다음. 초콜릿은 초콜릿은 복잡한 과정과 여러 가지 부재료로 만들어진다. 다음. 초콜릿은 코코아 나무에서 만들어져서 콩의 껍질이 땡. 너 자. 번역기 다 읽지 말라고. 자,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 여기에 딱 정확하게 나왔잖아. 이게 뭐야? 만드는 법. 결국 초콜릿 만드는 법인 거야. 한 명 맞았고 민규도 잘했지? 이거 결국 뭐야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이 말은 너무 많은 거. 그게 결국 뭐야? 초콜릿 만드는 법이지. 야 변혁기들은 우리보다 잘했어 제가. 아니 개잘하네. 아니 저걸 맞춘 게 있으니까. 초콜릿 만드는. 7시까지 문제 제출 시작. 오씨 문제까지요? 변혁기 어디지?